여기다가 삼겹살이나 횟집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희소성을 두고 접근하자고 생각을 해서 오리집을 하게 되었는데 오리고기 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닭고기 메뉴도 추가됐다는데 정직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인장의 철칙 때문에 저렴하다고 대충 만들지 않고 좋은 재료를 선별해 직접 만든다는데 닭고기까지 제공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삼계탕도 넣고 치킨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간장 양념이나 그런 일반 양념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베풀었더니 손님들도 잊지 않고 찾아주었단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 13,900원에 20여 가지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메뉴를 취향대로 섞어 요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손님들 여기만 오면 일일 요리사가 된다나 뭐라나. 취향대로. 순살치킨도 진짜 맛있겠다. 핫튀겨는 치킨과 삼계탕 또한 원하는 만큼 제공되니. 아 삼계탕 비싼데.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단다. 저는 오리를 좋아하고 우리 애들은 또 닭, 후라이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니까 서로 각자 취향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고 좀 있으면 복날이니까 삼계탕도 먹고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먹고 가족 외식장소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3,900원의 행복을 마음껏 즐기는 손님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우 라면도 있어요. 라면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데. 오리 먹고. 다 먹고 깔끔하게 라면 먹어야죠. 라면 또한 떡, 만두, 버섯 등 셀프바 메뉴를 취향대로 넣어 끓일 수 있다는데. 만두, 버섯. 그리고 또 하나 볶음밥까지 마음껏 마음대로 볶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손님에 의한 손님을 위한 맞춤 서비스 아니겠는가. 푸짐한 한 끼 식사 오늘도 만족스러우셨죠? 오리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몽고심도 했는데 입가심으로 라면까지 먹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